X가 실수일 때 Z라는 게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져요. 그럴 때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X하고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. 1번을 보면 Z제곱이 0보다 크대요. 이 말의 의미가 뭐야? Z는 실수래요. 그럼 Z는 0이 아니고 0이 아닌 실수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고, 두 번째는 Z제곱 음수다. 이 말의 의미는 Z는 뭐다? 순어수예요. 이거야. 이럴 때 X를 구하라는 문제지. 그럼 여기서 Z제곱이 음수다라는 말이나 순어수다라는 말은 같아. 또 하나는 두 개 켤레끼리 다한 게 0이에요. Z는 0이 아니에요. 요것도 똑같은 모양이지. 됐나? 순어수다, 제곱한 게 음수다, Z하고 Z바 다한 게 0이다, Z는 0이 아닐 때. 요거는 동일하니까 문제는 이렇게. 혹은 위에는 실수다니까 Z바, Z바가 같고 Z는 0이 아니다. 이렇게 적어도 동일한 표현이지. 자,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Z를 i 없는 거와 i 있는 거로 나누자고요. i가 없는 것은 2x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가? 됐죠? 그 다음이 마이너스 묶어내고 그냥 하자.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잖아. 자, 다시 적으면 이거를 2에 x제곱 빼기 2고 빼기 i에 x제곱 하지 말고 이거는 인수분해 하자. 1, 3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, x 빼기 3이에요. 요 상태에서 일단 1번의 답은 얘가 0 이상,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수야. 0이 아닌 실수. 0이 아닌 실수니까 이건 0 되면서 얘는 0이 안 돼야지. 아, 왜 이래. 여기는 1이지. 1. 그러니까 얘가 0 되는데 얘가 0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x는 3이죠. 그래서 1번의 답은 3입니다. 이렇게 된 것 같지? 그 다음은 순어수예요. 순어수란 말의 의미는 얘는 0이고 여기는 0이 안 돼야 하잖아.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0 되면서 이게 0이 안 되니까 x는 1이 되면 되지. 됐나? 그래서 x는 1. 이렇게 나와요. 일단 문제 보면서 제곱한 게 0보다 크다는 말이나 실수란 말은 같은 말이고 제곱한 게 음수란 말은 Z가 순어수란 말과 같은 말이다. 됐나요? 이렇게 해결하자고요.